와주셨군요, 구원자님. 제가 구원자님을 이렇게 찾은 건 상의할 문제가 있어서예요. 잠시 저를 따라와 주실 수 있을까요? 단장님, 괜찮으세요? 아, 미안해, 클로이. 아, 별거 아니야. 하지만 아까도 검을 떨어뜨리셨는데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랬던가? 그럼 오늘 개별 연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지. 내일 좀 더 봐줄게, 클로이. 여기서 뭐해? 어? 무슨 일이야, 린지? 오늘 합동훈련 관련해서 나랑 회의하기로 했잖아. 시간이 돼도 안 오길래. 오늘이라고? 미안해, 까먹었나 봐.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회의는 내일 오전으로 미루자. 많이 급한 일은 아니니까. 미안해, 린지. 구원자님, 방금 단편적으로 보여드리긴 했지만 요즘 들어 클레르가 힘들어 보여요. 캐서린에게도 물어봤는데 요새 클레르가 자주 두통을 호소한다고 하더군요. 클레르를 오래 지켜본 입장에서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에요. 저 아무래도 그... 아! 뭐였더라? 번쩍 모시기 증상이었는데? 번아웃 증상. 맞아, 그 이름이었어. 클로이 말대로 전형적인 번아웃 증상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돌이켜보면 클레르 단장님이 제대로 쉬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과가 끝나도 항상 단원들의 개별 연습을 봐주셨죠. 클레르는 이렇다 할 취미나 모임도 없으니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됐겠지. 클레르가 무리하고 있는 건 저도 예전부터 파악하고 있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훈련 중에 검을 자꾸 떨어뜨리고 일정을 자주 잊어버리고 멍하니 서 있을 때가 많다면 꽤 심각한 상황이군요. 여왕인 저의 실책입니다. 루제, 클레르를 불러주시겠어요? 네. 계속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 문서를 봐도 글이 눈에 안 들어오고 훈련할 때도 집중이 잘 안 되는군. 눈을 감고 명상을 해봐도 머릿속에서 안개가 걷히지 않는 기분이다. 왜 이러는 거지? 어떤 병에 걸린 것도 아니라는데. 클레르 단장님? 로제구나. 무슨 일이지? 저 유리아님이 찾으세요. 부르셨습니까, 유리아님? 왜 다들 모여있는 거지? 클레르, 오늘부터 한 달간 휴가를 드리겠어요. 에? 갑자기 그게 무슨... 지금은 처리하지 못한 업무가 많습니다. 만약 간다고 해도 인수인계도 하고 가야 하는데. 업무에 지장이 있을 만큼 몸이 좋지 않잖아요. 저는 클레르가
너무 걱정되어요. 업무에 지장이 생긴 건 제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탓입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업무 처리를... 클레르, 이건 여왕의 명령이에요. 제 명령이 불응한다면 저는 태양기사단 단장의 충성을 의심하겠어요. 유리아님... 것은 무엇일까? 제대로 쉬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쉬는 법도 까먹게 되는구나. 이렇게 갑자기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도 버거워. 사장님, 저 그게 휴가를 받았는데 뭘 해야 할지 몰랐어. 어떻게 휴가를 보내야 심신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련 책이라도 찾아 읽을까 고민 중입니다. 예? 부원장님이 저에게 휴가를 알려주신다고요? 부원장님 오셨군요. 저 오늘은 시내 투어를 시켜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스케줄인 건가요? 뭔가 책에서 본 전형적인 코스네요. 아, 그게 여행원 기린을 대접하는 코스라고 책에서 본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사실 데이트 코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외람된 말을 할 수는 없지. 그럼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영화관이군요. 저는 처음 와봅니다. 구원자님 덕분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5분 뒤에 영화 시작합니다. 소지하신 에버폰의 전원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를 볼 동안 에버폰을 꺼야 한다니, 미처 몰랐던 에티켓이군. 업무 때문에 에버폰을 한 번도 끈 적이 없었는데 괜찮을까? 결국 영화에 집중하지 못했다. 에버폰을 꺼두는 동안 너무나도 불안했어. 다행히 급하게 온 연락은 없었지만 자꾸 이러면 날 위해 이것저것 준비한 구원자님에게 너무 죄송스러워지는데. 아닙니다. 제가 너무 굳은 얼굴로 있었군요. 사실 영화를 예매해준 구원자님께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에버폰을 장시간 꺼둔 적이 없어서 영화 보는 내내 불안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제가 직접 확인해야 안심이 되는 성격이라.
휴일이 되어도 업무에 관한 불안을 떨치지 못하다가 그대로 출근하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에버폰이 생긴 이후로는 더 심했어요. 바로바로 연락이 가능하고 간단한 서류도 검토할 수 있다 보니 제 컨디션을 조절하지 못해 휴가를 얻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불안을 느끼니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굳어있던 겁니다. 여러모로 죄송한 마음뿐이군요. 네! 조바심을 낸다고 해결되진 않겠죠. 말씀 감사합니다. 구원자님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 천천히 조금씩 해보자. 아, 식사가 나왔는데 저 때문에 못 드셨죠? 먼저 드셔보세요. 저도 와! 여기 머리카락이 다섯 개나 나왔잖아! 이러면 음식값 못 내지! 저... 죄송한데 주방 직원들 중에 검은색 머리카락을 가진 정령이 없어서요. 이건 아무리 봐도 손님의... 뭐야?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당장 태양기사단에 말해서 여기 영업정지 시키는 수가 있어! 난 태양기사단 단장이랑 밥도 먹는 사이라고! 이런 나를 건드렸으니 일이 아주 쉽지 않을 거다! 일을 어쩌면 좋다. 구원자님,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두고 보기가 어렵군요.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가로등들이 몇 개 보이는군요. 이러면 치안에 문제가 생길 텐데. 기사가 솔레이에서 제대로 쉴 수 있겠니? 그런 게 뭐가 중요할까? 일단 잘 들리는 것 같으니 다행이네. 저 꽉 막히고 융통성 없고 뻣뻣한 기사님에게는 솔레이 왕국은 그냥 하나의 업무 덩어리일 뿐이란다. 자, 이쯤 말하면 잘 알아들었으리라 믿어. 즐거운 밤 산책 되기를. 아 참, 트로이카가 여행 가기 참 좋다던데. 그냥 그렇다는 말이었단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솔레이에 있다 보면 자꾸 일을 하게 될 테니... 그런데 저는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구원자님,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저를 위해 애써주시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원자님은 저를 돕는 데 진심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군말 없이 구원자님을 따르겠습니다. 한때
구원자님을 경계했던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벅찬 감정이 든다. 구원자님을 봐서라도 제대로 쉬도록 노력해보자. 그런데 휴양지로 생각해두신 곳은 있으실까요? 그렇군요. 트로이카가 휴양지로 유명하다고는 들었습니다. 기대되네요. 계획대로 되고 있군. 클레르, 즐거운 휴가를 선사해줄게. 굉장히 재밌을 거란다. 클레르, 즐거운 휴가를 선사해줄게. 꼭 구원자님과 함께 즐기기를. 이런 고급 요트는 처음 타봅니다. 제가 타도 되는 걸까요? 어? 트로이카로 휴가를 떠나신다고요? 휴양지로서는 최고의 선택이죠. 해양기사단 단장님과 같이 떠나신다고 하셨죠? 제가 구원자님께 트로이카를 자랑할 기회를 놓칠 수는 없죠. 트로이카에서 가장 평이 좋은 호텔을 예약해드릴게요. 솔레이의 귀빈들이 오시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그리고 제 개인 요트 중에 하나를 빌려가세요. 요트에서 바다를 보며 와인을 마시는 것도 꽤나 낭만 있답니다. 갑옷은 호텔 가서 벗으려고 했습니다. 요트에 타는 동안 어떤 위협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구원자님이랑 단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기가 민망하다. 몸을 최대한 많이 가리는 수영복과 무난한 옷을 챙기긴 했지만 휴양지에서의 활동이 걱정되는군. 그런 상황이면 그럴 수 있겠군요. 날씨가 안 좋아지면 바로 벗겠습니다. 그나저나 날씨가 정말 좋군요. 이대로라면 순조로운 항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너의 예상대로 흘러가진 않을 거란다. 물론 고급 요트에서의 한때는 즐기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렴.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은 즐길 수 있게 해줄게. 구원자님, 바람이 좀 강해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구명조끼를... 바람이 갑자기 강해졌습니다. 어서 안으로 대피하세요, 구원자님. 구원자님,
제 손을 잡으세요. 여긴 어디지? 해변가인가? 돌풍이 휘말려서 이곳까지 왔나 보군. 구원자님의 몸이 붕뜬 것까진 기억나는데. 구원자님. 구원자님을 찾아야 해. 어? 잠깐. 뭔가 몸이 가볍고 허전한데? 갑옷이 벗겨진 건가? 뭐라? 내가 지금 뭘 입고 있는 거야? 난 이렇게 파렴치한 수영복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손을 조금 봤단다. 마음에 드니? 아! 뭐야? 네가 여기 왜 있는 거야? 혹시 이 사다를 만든 게 너야? 사단이라니, 그렇게 말하면 서운한걸? 옛 친구의 휴가를 좀 더 알차게 만들려고 했을 뿐이란다. 잘도 짓거리는군. 구원자님은 어디 있지? 구원자님도 이 섬 어딘가에 쓰러져 있어. 너랑 구원자님이 타고 온 요트도 이 근처에 있단다. 그리고 이 섬은 요트가 돌풍에 휘말린 지점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던 외딴 섬이고. 크게 나빠진 일은 없으니 안심하렴. 상대할 생각도 들지 않는군. 구원자님을 찾아서 이곳을 떠나겠어. 미안하지만 바로 떠날 수 없단다. 어? 내가 이 섬에 결계 마법을 걸었거든. 요트를 타고 나가려고 해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거란다. 정말. 하지만 걱정하지 말렴. 내가 제시한 퀘스트들을 클리어하면 마법이 다 풀릴 거야. 자, 여기 퀘스트 리스트. 잠깐, 여기 마지막 퀘스트. 구원자님도 키스하게? 너 진짜 적당히 해!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야? 미쳤어? 이 섬은 키스하지 않으면 못 나간단다. 구원자님과 즐거운 휴가 되기를. 야, 피디야! 너 가만 안 둬! 넌 내가 꼭 성령적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일단 구원자님을 찾아야 해. 구원자님을 찾으면 일단 첫 번째 퀘스트는 클리어니까. 원장님? 생각보다 더 놀라지 않는구나. 그럼 이야기를 빠르게 할 수 있겠네. 이 섬은 내가 결계를 쳐놨단다. 그래서 요트를 찾아도 이 섬을 나갈 수 없지. 이곳을 나가려면 내가 준 퀘스트들을 클리어해야 해. 자, 여기 리스트란다. 클레르를 위해서 힘내주렴, 구원자님.
기사님, 여기 계셨군요.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무사하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거는 저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파렴치한 수영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다 그 사특한 구원자님에게 비비한 이야기를 꺼내야겠지? 하지만 그 퀘스트는 내 입으로 말하기가 무섭군. 구원자님도 그 퀘스트들을 받으셨군요. 비비안의 장난이 정말 도를 넘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정말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구원자님도 알고 계셔서 다행이다. 같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안심이 돼. 일단 당장은 여기서 지내야 할 것 같으니 베이스 캠프를 짓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나무들을 베어다가 작은 오두막을 지어볼게요. 구원자님께는 식량 조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무집은 완성되었군. 이제 모닥불만 준비하면 되겠어. 자, 그럼 불을 붙여볼까? 이게 뭐지? 갑자기 바람이 왜? 안 돼! 오두막이! 이 바람, 혹시 비비안인가? 정말 화나게 만드는군. 구원자님,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강한 바람이 불어서 오두막도 망가지고 불도 꺼져버렸습니다. 다시 지으려고 할 때마다 계속 강풍이 불더니 지금은 잠잠해졌군요. 그런데 낚시하러 가신 거 아니었나요? 과일들을 가져오셨군요. 그런 일이... 아무래도 비비안이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오두막을 지어야겠... 비비안 녀석, 내 휴가를 즐겁게 만들겠다더니 방에만 잔뜩하는군. 휴식은커녕 생존 문제를 걱정하게 하다니, 적어도 잠은 자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 알겠어. 여기 침낭을 두고 갈 테니 잘 써봐. 어? 머릿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